해군 구축함에 장착된 근접 방어 무기체계인 골키퍼가 목표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꿔 목표물을 조준합니다. 장착된 30mm 게틀링건이 불을 뿜으며 기관포탄을 발사합니다. 이번 사격에 사용된 골키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LIG 넥스1이 창정비한 것으로 해상시험을 통해 완벽한 성능을 뽐냈습니다. 영어로 CIWS 혹은 CWIS로 불리는 근접 방어 무기체계는 대함미사일 및 고속 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근접 방어 무기체계는 지상에서 적의 포탄을 요격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군은 근접 방어 무기체계를 주로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 왔는데요. KDX, 즉 한국형 구축함으로 건조된 광개토 대왕함부터 근접 방어 무기체계인 골키퍼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되면서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부터는 미국산 팔랑크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랑크스는 주변국인 일본, 대만과 달리 국내에서 창정비가 불가해 향후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12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접방어 무기체계 2 사업, 즉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내 개발될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를 비롯해 향후 등장하게 될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됩니다. 앞서 군 내부적으로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사용될 기관포는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골키퍼에 장착된 30mm 게틀링건으로 결정됐습니다. 만약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위해 새로운 기관포를 만들어 장착할 경우 개발 기간과 검증 그리고 탄약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은 30mm 게틀링건에 사용할 수 있는 K-164, K-165 미사일 관통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0mm 게틀링건은 탱크킬러로 알려진 미 공군의 A-10 공격기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분당 발사 속도는 4,200발에 달합니다. 이 밖에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체계에는 목표물 추적과 탐색에 A4, 즉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스파이1 레이더처럼 근접 방어 무기체계 사면에 A4 레이더를 적용해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운용 콘솔도 최신 기술을 적용해 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해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1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부터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계적인 방위산업체인 유럽의 탈레스와 미국의 레이티오는 이례적으로 개발도 안 된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형 근접 방어 무기체계가 개발 완료되면 국내 방위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상 K-Defense였습니다.